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서정욱, 장현주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첫날부터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거부권을 활용해서 정면 대응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22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끝모를 대치가 다시 시작된 모습인데, 서정욱 변호사님, 22대 국회가 4년간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21대 국회와 비교했을 때 좀 어떤 국회가 되리라고 예상하십니까? 뭐 제가 보기에 21대 국회에 100명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다. 이게 참여인 데서 논 통계입니다. 100명이 피의자인데 피고인이다. 네. 근데 22대는요. 이미 그 피고인 중에 당선된 사람이 돈봉투 빼고 제가 보기에 14명이에요. 돈봉투 의원들 빼고 14명. 이 말은 이제 그 피고인이 한 20명부터 시작하죠. 그다음에 경찰 검찰이 선거법 이끄는 게 한 83건, 이미 103명이 피의자입니다. 저는 21대보다 이게 훨씬 범죄자들이 판치는, 한마디로 이게 진짜 이번에 막 이걸 비토크러시랍니다. 서로 적대적으로 이제 극단적인 대결하는, 비토한다 할 때 비토크러시 이런 데 그 의회가 되지 않을까. 극단 입법 그냥 독주, 그다음에 거부권 다시 재의결, 이게 반복되는 최악의 국회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21대 국회 모습이 22대에서도 재현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서 변호사님 말씀 주신 예상이 대부분들이 많이 하시는 걱정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제 점점 정치가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서 사실상 정치가 실종되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22대 국회에도 아마도 이제 양극단의 정치로 또 극한의 갈등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우려는 분명히 있는데요. 그럼에도 국민들이 걸고 계시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어렵겠지만 또 협치하는 모습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걸음은 당연히 원구성이, 네, 될 텐데요. 원구성의 일단 법정 기한이 6월 7일까지입니다. 사실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까지 원구성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그것부터가 어떤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적어도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뭐 과방이나 문체의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법사위 와 또 운영위원회 일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뭐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가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받들고 야당이 또 속도감 있게 정치 개혁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만큼은 민주당이 꼭 가져와야 되겠다라는 또 사수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사실 이 부분을 두고서도 굉장히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네. 지금 우원식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당선자가 원구성 협상이 지연이 된다면 표결을 통해서라도 기한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을, 네, 밝힌 바가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자가 이런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6월 7일 전에 여야가 어떻게든 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냐, 네,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우원식 의장 후보자가 이제 원구성이 안 되면 표결하겠다라는 입장은, 네, 결국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못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에도 어느 정도 이제 협상의 문은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협상의 동기부여가 또 가능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국민들 보시기에 표결로 이렇게 원구성이 되는 모습보다 는 좀 여야 간의 협치를 해서 서로 간에 또 조금씩은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22대 국회 시작이 나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민주당은 뭐 양보할 수 있는 것과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럼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법사위와 운영위만큼은 사수하겠다라는 게 강한 방침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뭐 여당과의 어느 정도 협치나 또 협의 과정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특히나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여야 모두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에 접점을 과연 찾을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쉽지 않을 거로 보이고요. 아마 이제 제가 보기 국회법을 좀 바꿔서 법사위원장은 이제 의장이 속하지 않은 당이 한다, 네, 이렇게 법을 만들도 그다음에 운영위는 집권 여당에서 한다 이렇게 법을 만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견제 균형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법이 안 만들어져도 관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국 의회는요. 아니 영국은 이제 그 불문법 국가 아닙니까? 법이 법보다 이제 국회 관행이 있잖아요. 이제까지 이제 그 법사위하고 의장은 분리시키는 게 견제와 균형이 맞잖아요. 그다음에 운영위를 왜 야당이 가져갑니까? 운영위를 이거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첨부입니다 이런 거 저는. 따라서 이제 그 기존의 관행을 민주당이 존중 안 하고 무조건 이게 밀어붙여가 다 독식하겠다 이러면 이게 뭐 국민이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원구성 협상이 지연될 경우에 지각 개원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와 동시에 21대 국회에서 각 당이 발의할 1호 법안 내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22대 첫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틀 전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부결됐던 해병 특검 법안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강조하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을 1호 법안으로 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다시 발의하게 될 해병 특검 법안 내용을 좀 살펴보면 공수처 수사 외압 의혹 등으로까지 좀 범위를 확대를 하고 또 쟁점이었던 특검 추천권은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해병특검법이 21대 국회에 비해서 상당히 좀 바뀌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내용은 이제 그 공수처 수사 외압까지 네. 좀 느렸지만 저는 아무런데 실익이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이제 빨리 해도요. 제가 보기에 거의 뭐 10개월에서 1년? 그렇다면 이게 이미 공수처 수사는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영미법의 이중 위헌 금지 똑같은 걸로 이게 자꾸 두 번, 세 번 네 번 재탕 수사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이제 한 번 수사가 끝나서 어느 정도 기소할 사람 하든지 뭐 제가 볼 때는 기소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법리적으로 이거 아무도 죄가 될 만한 적용 법조 자체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 이거 저 수사력 낭비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어차피 공조 수사 결과가 나와버리고요. 네. 이러면 이게 실익도 없을 뿐더러 만약에 통과돼도 이번에 108명 중에 한 두세 명 정도 몰라도 안철수 의원이나 또는 이제 김재섭 당선자 몇 명 몰라도요. 나머지는 이게 그 생각이 똑같을 거예요. 어차피 이게 거부권 행사하고 다시 이게 부결되는 그러니까 역사 속으로 최상위 특검은 사라지는 이게 맞죠 법리적으로. 네. 장현주 변호사께서는 네. 일단 민주당에서 해병 특검법의 내용을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짚어주시고 서정욱 변호사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3분의 2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부결될 것이다. 이런 네. 말씀이신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최해병특검법이 22대 국회에서 이제 새로 발의가 될 예정인데요. 내용이 조금 확대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공수처 수사 외압 의혹까지 들어간다는 네. 건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금 보도를 통해서 지금 다방면으로 알려지고 있는 사실이 그러니까 작년 8월 2일에 해병대 수사단에서 이제 경찰의 사건 자료를 이첩했던 당일이 8월 2일입니다. 그런데 그날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 사이에 세 차례나 통화가 있었다라는 내용들이 지금 속속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통화 기록을 공수처가 이미 작년에 그 자료를 확보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미 대통령과 전 장관과의 통화 내역들을 확보를 했음에도 왜 더 뭐 강제 수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수사에 나가지 못했는지에 대한 의혹. 그러니까 공수처도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외압을 받았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혹까지도 함께 넣어서 최해병 특검법을 새로 발의하겠다라는 취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사실 호미로 막을 것을 이제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21대 국회에 발의가 되었다가 이제 폐기가 되어버린 최해병 특검법에는 공수처와 관련된 이런 수사 외압 의혹들은 담기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이런 내용까지 추가로 들어가게 되면서 더욱 내용은 강력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또 다른 최해병 특검법이 통과가 되더라도 대통령이 뭐 또 거부권 행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국민의힘에서도 이탈표가 8표만 나오면 통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즈음이 된다면 국민 여론이라든지 민심이 상당히 또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도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책임을 느끼시는 의원님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표결해서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생회복지원금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전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서 차등 지원 방안도 수용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주는 게 아니라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별을 둘 수 있는 방안도 좀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다. 어차피 포퓰리즘의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지금 집권 여당이잖아요.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대안을 좀 내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국민들께서는 지금 여야가 바뀐 것 아니냐 이런 또 자조적인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사실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민생에 대한 것 그리고 정말 어려운 민생에 대한 해결책들을 집권 여당에서 정책적으로 계속 내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당이 이야기를 하면 야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견제를 해오던 것이 그동안의 정치적인 모습이었는데
오히려 민주당이 민생 정책에 대해서도 주도권을 갖고 먼저 쳐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당은 민주당이 가져가고 있는 주도권 싸움에서 끌려다니면서 계속해서 반대만 하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는데요. 그렇다면 민생을 위한 해결책들을 구체적으로 대안으로 좀 내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재명 대표도 본인이 처음 얘기한 것에서 한 발 물러서서 또 타협할 수 있다. 차등해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먼저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도 마땅한 대안을 내놓아서 함께 여야 간의 어떤 생각 차이들을 좁혀갈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논의를 해야 이것이 협치가 되는 것이지 계속 반대만 한다라고 해서 사실 국민들 보시 시기에는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모습인가 의문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서동욱 변호사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라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거부 입장을 밝힌 건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25만 원이 여론이 안 좋으니까 또 이게 또 비틀어 가지고 차등 지급을 하는데 제가 보기엔 참 답답해요. 은발이 오줍는다는 말 있잖아요. 25만 원과 4인 가족이 뭐 고기 한 번이나 묻겠습니까? 제가 이재명 대표라면 1인당 250만 원 더 나가서 이게 전하면 2,500. 아니 근데 저는 2억 5천씩 주자고 할 거예요. 1인당 2억 5천씩 주자니까요. 그럼 이게 먹고 살만하잖아. 1인당 2억 5천 주면 4인 가족이 10억 줍니다. 그럼 10억이면 다 부자 되잖아요. 왜 이런 주장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25만 원이 뭡니까? 쪼잔하게 2억 5천씩 주자. 근데 그렇게 되면 과연 이게 우리 경제가 살아날까요? 그렇게 되면 이게 물가가 안정이 될까요? 좀 이게 경제학 공부를 좀 해보십시오. 돈을 풀었을 때 물가가 오르는지 내리는지 지금 가장 시급한 거는 물가 안정이다. 물가 안정시켜주면 서민들이 25만 원 주는 것보다 더 도움이 돼요. 정말 이게 아무리 법조인이 경제를 뭐 전공은 아니다 하더라도 너무 모르잖아요. 돈을 풀어서 경제 살린다? 돈을 풀어서 물가 잡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돈을 아무리 2억 5천 25%도 안 됩니다. 지금 이게 물가 안정이 시급하고 오히려 이제 그 창조 경제나 혁신을 통해서 경제를 발전시켜야지 돈 푸는 건 이게 아주 잘못된 방식입니다. 네. 그런데 21대 국회 임기 종료되기 직전에 사실 21대 국회에서 국회 연금특위가 합의안을 만들어냈는데 실패를 했고 그때 이재명 대표가 내가 수용할 테니까 연금개혁안 처리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바가 있고 또 이번에는 민생회복지원금 내가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수용할 테니까 이거 수용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의도라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이제 뭐 자꾸 이슈를 좀 선점해보겠다. 이제 의석이 많으니까 본인이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연금개혁만 해도 문제예요. 연금개혁은 이제 3단계로 가야 돼요. 일단 요즘 젊은 층은 내가 13% 내고 이게 노후에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부도나지 않을까 걱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연금, 구연금을 쪼개자 이런 주장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이나 또 교직원 연금과 이제 국민연금의 관계 문제 이런 데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가 이걸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조개혁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뭘 하느냐. 수익률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연금의 수익률이 외국에 비해 너무 낮아요. 지금 우수 인력이 안 옵니다. 왜? 전주로 옮겨놓고 전부 월급도 박봉에 누가 옵니까? 그럼 수익률을 다른 국제적인 연금과 비슷하게 올리는 제도개혁을 좀 하자. 이게 올라가면요. 마지막에 모수개혁은요. 통계학적으로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수익률이 올려지면 아무래도 이게 덜 거다 되는 거예요. 더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구조 계획이 중요하고 따라서 순서가 구조 계획을 하고 구조를 짜야 돼, 틀을. 그다음에 그 수익률을 올릴 수 있도록 제도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모수 계획은 그냥 거기에 맞춰서 통계적으로 숫자만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런데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은 모수 계획부터 하자. 이게 뭡니까? 연금에 좀 관심을 가져보세요. 모수 계획부터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될지 젊은 층 그다음에 노년층 쪼개지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따라서 저는 순서가 뒤바뀌었다 봐요. 네, 장현주 변호사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연금개혁 처리하자 네. 민생지역해보급도 차등지급 수용하겠다. 이렇게 어떻게 본다면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던지는 배경 뭐라고 네.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이 이제 특검법에 대해서는 강하게 드라이브를 네. 걸어왔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특검법에만 치중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또 중도에 계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민주당이 너무 정쟁성 또는 이제 정치적인 이슈에만 골몰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 총선 민심에서 보
보여주신 국민들의 뜻이 결국 민주당으로 하여금 정권 견제도 해야 되지만 민생을 챙기는 또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의 책무도 다해달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법뿐만 아니라 민생과 네. 관련된 부분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라고 봐야겠는데요. 특히 이재명 지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민생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또 보여주기 위해서 특히 이제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특히 연금 개혁 이슈라든지 또는 지금 나오고 있는 민생 지원금 같은 이슈에서 이슈를 선점하고 그 주도권을 가져감으로써 사실 집권 여당보다도 훨씬 더 이런 이슈상에서 주목을 받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이고요. 국민들 보시기에 민주당이 유능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정당이라는 것, 그것을 자리매김하는 효과도 있다고 보입니다. 네. 그리고 조국 혁신당은 총선 공약대로 한동훈 특검법안을 1호 법안으로 단독 발의했습니다. 총선 과정 동안 한동훈 특검법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 이게 조국 혁신당의 공약이었었는데 네. 일단은 1차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려면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민주당이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 조국 혁신당이 협조를 할 것이냐. 그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아직은 나오지 네.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이제 조국 혁신당이 이제 본인들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이 이제 발의가 되고 그리고 나면 이제 공식적으로 국회에서 논의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민주당도 내부적인 논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조국 혁신당은 이제 총선 과정에서도 민주당보다도 보다 선명한 진보 정당을 네. 표방해 왔거든요. 그리고 그 슬로건으로 이번 총선에서 또 많은 표를 얻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은 앞으로도 이 선명성을 더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한동훈 특검법은 그냥 한동훈 전 장관에 대한 특검의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었던 그런 공정이라는 이슈를 흔든다는 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될 때 내세웠던 그 공정이라는 브랜드가 지금도 통용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 묻고자 하는 법안이 아닐까 생각은 듭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이 한동훈 특검법안을 1호 법안으로 조국 혁신당에서 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 민주당이 과연 이 법안에 대해서 협조를 할 것이냐 그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이제 그 법률 가지고 이게 사적인 복수하겠다고 법률을 발의하면 안 됩니다. 그 민주당이 동조할 일은 저는 전혀 없다 보고요. 네 가지더라고요. 첫째는 이제 한동훈 변호사 딸 문제인데 네. 딸은 이제 그 MIT 들어갔는데 미국의 그 수능 시험처럼 학력고사 ACT 만점 맞았어요. 그다음에 그 계속 전교 1등했어요. 수시가 알고 있는데 정시로 들어갔습니다.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조민식하고 틀려요. 조민식은 시험에 이용한 7대 스펙이 모두 위조 내지 허위로 드러난 이거 하고요. 한동훈 위원장은 정시로 들어갔지 뭐 이용한 것도 없고 그 서류들을 아마 전혀 다르다는 거. 이모하고 논문서가 논문을 이용한 것도 아니고 그건 좀 이게 청문회에서 드러났잖아요. 따라 첫째 이유는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손준성 고발 사주를 조사한대. 아니 그때 윤석열 총장과 한동훈 검사가 이제 그 사주를 했으면 고발했겠죠. 근데 고발됐습니까? 고발 안 했잖아. 아니 총장이 지시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지시하는데 고발을 왜 사주했는데 고발을 왜 안 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 아마 이게 뭐 핸드폰으로 보냈다고 하는데 핸드폰 비밀번호 24개 풀지도 못할 거예요. 특검이 하지도 못할 거예요. 그다음에 그 세 번째는 더 황당한 게. 윤석열 총장이 그 추미애 장관이 징계를 했잖아. 그때 징계에 대해서 불복을 했거든요. 1심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졌어요. 고등법원에 이겼어요. 이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의로 져줬다는 겁니다. 아니 고등법원에 판사 3명이 1심 가지고 판결하고 법무부도 변호사가 있는데 고의로 어떻게 져줍니까? 이거 법원을 모독하는 겁니다. 우리 둘 다 변호사지만 고의로 지고 싶다고 1심 이긴 거 고의로 지고 싶다고 2심 고등법 판사한테 해가 질 수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특근거리가 됩니까? 세 번째.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장관이 때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 와가지고 이제 그 설명했잖아 구사유. 이걸 피의 사실 공표했다는 거예요. 아니 법에 몇 분 내에 끝내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냥 설명한 거 그래야 국회의원들 표결할 거 아닙니까? 네 가지 다 황당무계한 이런 게 이유고 이런 게 개인적으로 한동훈 위원장한테 수사당해서 본인이 뭐 멸문지와 당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적인 감정을 보복하기 위해서 이런 특검을 이용한다?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네. 국민의힘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1박 2일 동안 워크숍을 진행하는데 여기서 108명 의원 모두의 총의를 모아서 1호 법안을 낼 예정입니다. 저출생과 민생, 종부세, 상속세 같은 세제 개편 입법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민의힘에서 1호 법안, 지금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1호 법안은 짚어봤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내리라고 예상하십니까? 아마 이제 그 집권 여당은 뭐니 뭐니 해도 이게 민생 아니겠습니까? 민생.
지금 이제 그 연금이나 종부세, 특히 종부세는 뼈 아파요. 왜냐하면 이게 이걸 이게 야당이 주도할 이유가 없거든요. 실제 그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종부세는 소득이 없어요. 미실은 소득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세제죠. 그런데 이런 걸 왜 저는 이슈를 뺏겼는지 납득이 안 되고 아마 이제 그 국민의 민생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경제 정책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법안이 논의되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일단 국민의힘에서도 당연히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민생과 관련돼서 뭐 1호 법안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러나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 민생과 관련된 어느 정도 이제 주목도라든지 뭐 주도권을 지금 상당 부분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좀 빼앗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민생 법안이 나오더라도 좀 주목도는 낮아질 수 있겠다라는 우려는 듭니다. 그것보다 국민들이 더 관심을 가지시는 건 사실 국민의힘이 어떤 1호 법안을 내느냐 이것보다는 용산과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지 그 부분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용산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대통령실에 쓴소리 할 때는 또 쓴소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사실은 저는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2대 국회가 과연 또 용산의 이야기에 끌려다니거나 또는 용산을 방어하는 데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에게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국민들이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구당 부활의 구상을 밝힌 이후에 여야 모두에서 지구당 부활의 필요성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에 지구당이 폐지가 됐었는데 20년 만에 지구당이 다시 부활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 상황인데 먼저 선영욱 변호사님. 일단 지구당이라는 것이 뭔지 2004년도에 왜 폐지됐는지를 먼저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2004년도에 이게 불법 정치 자금의 온상이다 이런 이유로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네. 아마 이제 이해창 총재 때 그 차떼기 사건, 차떼기 있잖아요. 차로 네. 그냥 이게 정치가 받아버린 이 사건 이후에 이제 그 너무 이제 정치자금이 많이 든다. 지구당을 이제 운영하려면 사무실, 네. 그다음에 옛날에는 이제 그 청년 부장, 여성 부장에게 또 당에서 월급도 주세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제 폐지하자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저는요 모든 이제 그 법률 개혁은 한 발은 현실에 딛고 한 발은 이제 이상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두 발이 다 이상적으로 나가버리면 이게 현실하고 떨어질 수가 있어요. 네. 저는 대표적인 게 오세훈법이나 김영란법도 마찬가지라 봐요. 김영란법도 기자들한테 3만 원 이상 모으면 무조건 처벌한다. 이게 이상이지 현실이 됩니까? 요즘에 이게 3만 원과 술 한 잔 모으면 뭘 물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저는 오히려 이제 개인적으로는 투명한 회계라든지 투명하게 지금 가능하죠. 옛날보다는 이게 훨씬 더 깨끗하게 회계 처리나 네. 투명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제 그 저는 그런 조건 하에라면 한번 이게 조심스럽지만 지구당이 필요하겠다. 왜? 현실적으로는 편법으로 온갖 사무실 다 내고 있어요. 우리 이게 현실적으로는 편법으로 돈 다 받고 있어요. 이게 되면 이게 왜 문제냐면 현역하고 이제 원외가 너무 네. 차이 나요. 현역들은 다 사무실 유지하잖아요. 보좌진 9명 중에 지역구 4, 5명 내려보냅니다. 그런데 원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어떻게 과연 공평한 운동장에서 4년 뒤에 선거 되겠습니까? 따라서는 아마 이제 그 조건은 좀 고민해봐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게 부활도 필요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여야 모두 지구당을 부활할 필요성을 지금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구당이 부활하게 된다면 현재 어떤 점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 여야 모두에서 필요성이 나오고 있는 건가요? 일단 뭐 서 변호사님이 네.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일단 지구당 관련해서는 뭐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정치 신인이라든지 원외에 계신 정치인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그 부분도 있겠지만 당원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한다는 또 관점에서 지구당 부활을 또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민주당은 지금 500만 당원 시대다 이렇게 지금 표명할 만큼 당원이 정말 많이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당의 설치를 통해서 당원들이 바로 정치에 참여할 수도 있고 본인들의 권리가 더 확대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지구당이 부활하는 것도 정치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라는 또 판단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지구당이 부활하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지구당의 후원에도 설치할 수 있고 뭐 상근자도 둘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후원금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는 후원금의 한도가 1억 5천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나오는 것은 한 5천만 원 정도로 그 액수는 낮추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구당이 부활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정치적으로 물론 장점들도 굉장히 많지만 혹시라도 불법 정치 자금이 또다시 또 뭐 횡행하게 될 수 있는 우려들도 있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 액수는 좀 낮추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회계를 투명하게 한다든지 뭐 그 액수들을 조금 더 낮추다든지 이런 식의 방편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은 방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구당의 또 장점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여야 간의 협의로 이 부분이 다시 부활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가능해 보입니다. 네. 앞서서 서정욱 변호사께서 이 지구당 부활의 필요성도 현실에 비춰봤을 때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지구당 부활은 원회 당협위원장들이 좀 요구하는 사안이다 보니까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당권 주자들이 원외위원장 표를 좀 가져오기 위해서 이 카드를 꺼내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 지지세 네. 중에 원내도 이제 일부 있죠. 비례도 있고 그다음에 장동혁 총장이나 김영동 비서실장. 근데 원외가 좀 많기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 전당대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자국이 원외위원장 환심을 살라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데 그 비판을 하고 있는데 뭐 저는 꼭 이제 그 의도는 모르겠어요. 뭐 정치라는 게 명분도 되고 신뢰가 되면 제일 좋은 거예요. 정치는요. 명분하고 신뢰 네 개 조합이 있잖아. 네.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명분 있게 주장했는데 내한테 신뢰도 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따라서 한 위원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뭔가 이제 그 뺏지더라고 균형을 잡아주는 이런 데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본인한테 그게 표에도 도움이 된다. 네.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다 봐요. 뭐 저는 그게 그런 게 정치예요 원래. 명분 내세우면서 신뢰도 취하는 저는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오늘 SNS에 다시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당 부활의 필요성을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본인이 총선 과정 때 얘기했던 특권 폐지 그리고 정치 개혁과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입장을 재차 밝혔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최근에 이런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힌다는 것 역시 차기 전대회 출마할 결심을 굳힌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죠. 아마 이제 그 배지들 현역들 있잖아 특권을 다 폐지하는 이거하고 이제 동시에 추진해야만 네. 균형을 맞춰주는 거니까 원회하고 아마 이제 글을 올린 것고요. 뭐 이런 이슈마다 이제 얼마 전에 그 캐시 네. 해외 직구 규제 논의도 글을 올렸잖아요. 이런데 현안마다 계속 글을 올린다는 거는 아마 이제 그 현실 정치에 참여할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이제 와서는 오히려 이제 저는 안 놓으면 안 되는 분위기로 이렇게 몰아갔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본인이 승천할 때 물러났잖아요. 네. 그때 아마 가만히 있었으면 못 놓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홍준표 시장이 밟아주고 그다음에 뭐 심평 변호사도 공격해주고 그다음에 조국 대표도 특검법으로 또 공격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백서 가지고 또 조정훈 의원에게 공격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하면서 맵집은 커지면서 오히려 이제 안 놓을 수 없는 분위기 쪽으로 조금씩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네. 최근에 한 전 위원장이 빈번하게 본인의 입장을 좀 밝히고 네. 있고 그 밝히는 메시지의 내용으로 봤을 때도 차기 당권 도전 결심 굳힌 것 아니냐 이런 해석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죠. 사실상 차기 전당대회에 출마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아니라면 지금같이 이런 민감한 시기에 굳이 SNS로 본인의 정치적인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기 네.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전당대회 출마 결심은 굳힌 것 같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언제 하느냐 그 시기줄만 남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나오지 않게 된다라고 한다면 총선 책임론, 그러니까 총선 패배의 책임론을 본인이 다 오롯이 짊어질 수 있다라는 위기감도 저는 작용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총선 백서 투기, 국민의힘 총선 백서 투기가 한동훈 전 위원장의 측근으로 꼽혔던 장동혁 의원을 면담한 데 이어서 한동훈 전 위원장과의 면담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면담이 성사가 될 것인가? 한 전 위원장이 면담 요청이 왔을 때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굳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 면담에 응할 필요가 있겠나라는 판단은 듭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 백서 특위의 어떤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면담을 응하나 안 하나 사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책임을 굉장히 또 그 백서에다가 넣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한다면 한동훈 위원장이
당이 굳이 면담까지 나설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한동훈 전 위원장으로서는 굳이 면담을 하지 않고 뭐 전당대회에 출마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서 본인이 총선 패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밝히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장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백서특위가 특검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불쾌감을 드러내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백서특위가 면담을 요청한다면 과연 응할 것이냐, 그 부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응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저는 백서는 필요하다 보는데요. 백서라는 거는 이제 그 개인 인물에 대한 평가보다는 이제 시스템적으로 네. 뭔가 이제 보수 쪽에서 개선할 게 없는가. 인물이라는 게 똑같은 상황이 그 인물이 아닌데 어느 누가 잘하고 못하고 인물 중심으로 가다 보면 이게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하는 게 없잖아요. 오히려 시스템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따라서 저는 굳이 뭐 백서는 필요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에게 면담해봐야 합니까? 그냥 이제까지 쭉 온 걸 보고 판단해서 쓸 수 있잖아요. 저는 도저히 계속 끝까지 만나자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안 만나면 백서 못 씁니까? 그렇잖아요. 따라서 저는 뭐 만나는 게 요구가 좀 이게 제가 봐도 좀 부당하고요. 한 위원장이 응하지 않을 걸로 저는 봅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경선에 당원들의 투표를 일정 부분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런 얘기는 계속해서 전해드렸었는데 특히 당론을 위배한 당원에 대해서는 공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나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 당론을 위배했을 때 공천 불이익을 준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큰 어떻게 본다면 고려사항이 의원들 입장에서는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당론을 따르지 않은 당원들에 대해서 공천 불이익을 주는 방안 실제로 추진된다면 어떤 반향이 있겠습니까? 일단 공천 불이익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네. 보이는데요. 일단 사실 민주당에서는 특히 이제 장경태 특위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논의가 없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내용이 와전된 측면이 있진 않나라는 부분을 좀 확인해봐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당원들의 의사가 한 20% 정도가 반영이 돼서 원내대표라든가 국회의장 경선에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느 정도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이른바 뭐 강선 팬덤에 휘둘리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분명히 있는 것은 맞지만 네. 사실 강성 팬덤들의 의견만 듣겠다는 것이 아니라 당원 전체의 이야기를 듣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의 당원이 지금 500만을 가까워 오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당원들의 권리도 강화시켜야 되는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당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도 또 당내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리고 건강한 또 협치와 토론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시행이 되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은 이것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되는 수준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런 부분들이 논의되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개딸들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서 본인이 연임까지 한번 일극 체제를 만들어 보겠다. 저는 친위 쿠데타다. 친위 쿠데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국회의장이 개딸들의 대표입니까? 국회의장은 이제 국민 전체의 대표잖아요. 야당이 대표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왜 민주당의 당원의 뜻만 반영돼야 됩니까? 국민의힘의 당원의 뜻이 반영되면 안 됩니까? 국회의장은. 이게 첫째 문제고요. 원내대표보다. 그런데 두 번째 저거 어떻게 반영할 겁니까? 당원의 의사를 어떻게 추정해가지고 20%를 정확하게 반영하려면 뭐 할 때마다 전당원 투표해야 안 될까요? 당원이 500만인데 매일 뭐 목소리 큰 개딸 당원 몇 명과 이게 당원 목소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당원의 의사가 뭔지 계속 투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완전 직접 민주주의예요. 500명, 뭐 현안마다 500명 당원 다 투표하면 이게 직접 민주주의지. 우리 헌법은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국회의원 뽑아주시면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정치 잘해라. 주민, 국민의 뜻이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다 말이에요. 대의민주주의. 이게 저는 위반되는 잘못된 거죠. 당원 의사를 알 수가 없는 거. 500만 당원 의사를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네. 그리고 민주당은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때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당원당규 개정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이 당원당규 개정이 추진된다면 어떤 의미라고 봐야겠습니까? 아무래도 만약에 혹시 이재명 대표가 다시 당대표를 연임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대선이 있기 전 1년 전에 당대표를 사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 결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도부가 또 공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담긴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너무 이재명 대표가 연임할 것까지 또 너무 고려한 것, 그러니까 원포인트 개정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기는 하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이 당원당규가 개정이 된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민주당의 어떤 당대표에 대해서는 모두 같은 규정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내부에서는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정치적인 이벤트들과 또 정치적인 일정을 맞춰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대비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 당원 당규가 뭐 그대로 뭐 개정이 될지 아니면 그 내용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는 봐야겠지만 사실 이런 부분이 뭐 지나치게 비판받을 지점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님. 지금 이제 그 당원 당규 등의 법이잖아요. 제가 법조인인데 법이 제일 나쁜 거는 뭐냐? 사람에 따라게 법이 굽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게 법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오히려 법이 사람을 따라서 이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중국의 그 한비자라고 법불아귀, 그다음에 그 성불요곡, 승리할 때 성불요곡, 먹줄 있잖아요. 먹줄이 딱 고다역이 재는데 이게 굽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당헌은야 당규가 이재명이라는 사람 앞에서 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일 나쁜 겁니다. 원래 당헌이나 당규, 그다음에 법률이 있고 대통령이든 국민이든 누구든 법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법이 윤석열 대통령 앞에 법이 바뀌어버린다. 이러면 이게 야당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는 이게 특정인을 위해서 법이 굽어버리는, 먹줄이 굽어버리는, 이거는 이게 진짜 잘못된 겁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장현주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